수려한 산새가 바다에 닿아 봄바람을 맞이한 그곳에 다른 곳보다 일찍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침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만큼 기가 강하다고 알려진 봄바위. 솜을 지키고 있는 바위 아래로 코끝을 간지르는 봄바람이 살랑이자 대지는 소란스러워집니다. 성질 급하게 몰아치더니 어느새 봄 양식을 채워주고 간 파도. 이제 어머니들의 시간입니다. 삼삼오오 설레는 마음 안고 모인 어머니들. 밥 빼러 갑니다. 밥 빼러 갑니다. 오늘 뭔 날이에요? 예, 큰 하나 날이요. 탔어요. 탔어요. 꽉 잡으셔. 예, 출발하세요. 해안가에 사는 어머님들은 날이 풀리면 어김없이 소풍을 떠납니다. 장소는 평생 일터이자 놀이터인 바다. 따뜻한 바람 부으니 봄나물 캐러 나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터져. 이거 터져. 아니, 집이 어디다요? 부드럽디, 부드럽고, 채국에라도, 휘에나도. 요새는 저 마침 왔을 때, 요새가. 옛날에 이거 큰 낙이 있어갖고라, 집채만 싹 싸서, 헐고 그랬어요. 아, 네, 알고, 잘 먹지, 좋다고. 전국 생산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산도의 톳. 척박한 소음에서 자식들을 무투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양식 덕분이었죠. 미끄럽지 않으세요? 어머니 모두 좀 미끄러워. 어? 바닥에는 모두 좀 미끄러워. 너무 좀. 다 이제 뭐 여사님도 다 해. 나도 한 거 아니야. 지난 세월을 대부분 바다에서 보내다 보니 안방보다 가파른 바위가 더 편한 어머니들입니다. 먹는 군서, 군서. 군서, 어디서? 군서. 군서 안 맞지? 아야, 아야. 어떻게 한 달 치서 먹어야지. 어? 맞다, 이거. 잡으셔, 잡으셔. 이렇게, 이렇게. 웃으라고. 야, 야. 그거 생굴로 싹싹 비벼서 빼서 칠 거면 그럼 맛있어. 알았다. 안 칠 거도 안 해도 괜찮아. 좀 달아. 응. 파주지. 맛있어. 야, 이거 뭐 토끼에다가 가식도 드시고 좋네요, 바다에서. 잘 쓰세요. 저 미역하고 쌈 거면 이거 맛있어. 건너 마을조차 가기 힘들었던 시절, 바다는 시장이었고 톳은 쌀이었습니다. 산에만 나물이 나는 줄 알았는데 바닷속에 이렇게 나물이 나는지 몰랐네요. 몰랐죠. 나도 몰랐어요. 여기 와서 알았지. 어머니께서는 여기서 나고 자라신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와서 이걸 알았죠. 언제 오셨는데요? 지금 한 30년 됐어요. 징글징글하죠. 많이 빚죠. 며칠 썼고요. 하루에 그런 게 아니고 며칠을. 산사람에서 소음사람이 된 송금자 어머니. 이제 톳은 남편보다 설레고 자신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봄나물도 없겠죠.
묻지 마세요. 아빠, 아빠. 물어보지 마세요. 살리고 살리고.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여름의 숫자가 따라오래요.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그러냐? 흥겨운 콧노래 소리가 서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해안가에서도 신바람 난 어머니들이 톳 잔치를 벌였습니다. 톳밥. 여기가 이제 섬이라는 게 딴 게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이거 뜯어다가 이제 쑥하고 이거하고 막 섞어서 해먹고 옛날에는 그랬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옛날식으로 먹고 살아. 바닷가 오지 마을에서 그 험한 보릿고개도 용케 견뎌냈습니다. 바다 나물이 있어 다행이었죠. 가난하고 식구 많던 시절은 지나고 모든 게 변했지만 정겨웠던 맛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보내줬는가? 새콤달콤 초장과 함께 비벼내면 어머니표 톳무침 완성. 청산도 잔치상에서 빠지지 않는 요리가 있습니다. 육지는 탕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섬에만 이렇게 하더라고. 섬가에만. 섬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던 청산도 탕. 두 분하고 탕국을 끓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 탕이라고 하기에는 국물이 되게 뿌예요. 특이하죠. 청산도에만 있는 거.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있어. 청산도만 있어요. 거동, 한거동. 이것은 따개비, 배말. 따개비, 밥 이래서 이래서. 해야지, 이거는, 이거는 제 우리 친척집에는 제사가 9이야. 이 제사, 이걸 거꿀탕, 배말탕, 문어탕 있는데 다 해, 탕을. 그러면 이제 다 담아놓고 이 누른 게 누른 것하고 이 주워 뜯어먹는 거 제일 재밌어. 제일 맛있어. 예. 그게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예. 제일 맛있어. 야야. 탕의 주 재료는 지천에 널린 각종 해산물입니다. 이 전복은 너무 익히면 안 맛있어요. 살짝 익혀야지 맛있어. 부드럽고. 다른 지방에서는 사라졌지만 청산도에서만은 뿌리 깊게 이어오고 있는 전통 잔치상. 어쩌면 그 시절 가장 호화스러운 음식이었을 청산도 탕과 주식이었던 톳밥은 이제 특별한 날 먹는 별미가 됐습니다. 그렇지, 하나 반. 맛있겠다. 맛있어? 네, 맛있어요. 바다에 가면은 파래도 있고 김도 있고 이런 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해다 먹었지 산에 가서 남을 뜯어다 먹을지를 모르더라고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두루 먹는 걸 내가 가르쳤지. 육지에서 살 적에는 산나물이 좋았지. 그러면 지금은 어머니께서는 산나물, 바닷나물 고르라면 바닷나물이에요? 우리 하나 탁까지하면 톳나물이 맛있는데. 바닷가에 사는 어머니들에게 동고동락해온 바닷나물이 소중하듯 들녘에 핀 유채나물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 꽃이 피기 전 청산도 어머니들이 즐겨 먹는 유채나물. 30여 년 전 섬으로 시집와 시어머니 밑에서 처음 익힌 청산도 맛입니다.
지금도 집안 곳곳에는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죠. 제가 만들었어요. 여지껏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여지껏 제가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참기름을 넣었다. 들기름을 넣었다. 들기름이 더 맛있지. 들기름이 맛있어? 그러면 들기름이거든. 그만. 이맘때가 되면 유채나물을 좋아하셨던 시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나 시집 와서 처음 시집 왔는데 유채나물을 우치라 그래서 맛있다. 안 해봤거든요. 제가 혼자 어떻게 해서 무친가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된장에다가 무치라고 가르쳐 주시대요. 내가 청산 실정을 잘 모르니까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신 것 같았었는데 그때는 그 호통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지금은 생각해 보면 그 호통 치실 때가 좋을 때 같아요. 가끔가다 그 호통 치신 거 그 모습이 좀 생각이 좀 나요 지금도. 따사로운 봄볕에 밥상까지 환해집니다. 봄 향기 가득 담은 유채나물. 달콤 쌉싸름한 그리움까지 입안 가득 퍼집니다. 청산도 어머니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봄나물. 고단했던 삶을 위로해 주려는 자연의 선물.